뼈가 섞여 있었는데. 3063 정답. 이렇게 플래시 암산처럼 눈으로도 안 보고도 귀로만 듣고도 할 수 있는 암산이 있어요. 진짜야, 사실이야. 요 문제들을 귀로만 듣고도 정답을 맞춘다는 말씀. 저는 한번 문제를 받아 적어보고, 네. 민석군은 암산으로 풀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PD 대 주인공 대결 시작. 18,036원이요, 928원이요, 6,417원이요, 758원이요, 4,960원이요, 86,19원이요, 7,856원이요, 720원이요, 29,048원이요, 2,068면? 정답. 설마 벌써 계산 끝난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1월 꼬마 410. 네? 1월 꼬마 410. 151 컴마? 410. 410. 아니, 얼마나 쓰셨어요? 아, 4시밖에 못 썼어. 계산은 커녕 받아 적지도 못한 담당 PD. 이해 수 있대요. 걸림만 치면 나쁜 거랬는데.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다음 날 엄마 따라 장 보러 온 민석이. 그런데 역할이 좀 바뀌었네요. 이거는 한 개 128원이고 이건 한 개 148원인데 이걸 사야 이익을 봐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일하는 게 있고 가격이 천천히 안 되는데요. 민석이가 아무래도 실속 있게 더 싸고 더 좋은 걸로 사라고 나누기를 계산을 해서 장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른 물건들. 근데 계산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는 옛날에 계산권 바코드 검색하니 결과는 보나마나. 야! 35,490원 어김없이 일치. 이쯤에서 제작진이 제안하는 즉석 미션. 계산대의 바코드와 시합하면 시합할 수 있겠어요? 저가 당연히 이깁니다. 상대 안 된다는데?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죠. 계산왕 대 암산왕, 과연 승자는? 시작. 네, 이곳 마트에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물건값을 훑어나가는 전민석 선수. 네, 한편 반대편 직원 선수 역시 열심히 찍고는 있는데요. 막상 막하 예측 불허의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던 가운데 3만 960원. 먼저 정답을 외친 민석 선수. 3만 560원이요? 간발의 차이로 직원 선수 아쉽게 패배. 한 년이란 시간을 흘러서 이게 계산대로 했는데 3년이란 세월 동안 계산만 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암산을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건축일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일이라는 게 그 수하고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무래도 아빠 이순자도 조금 좀 올려받지 않아요. 아버지도 건축했어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인공. 5살 때 9구단 10구단을 정복하더니 결국 이렇게 암산왕 자리까지 거머쥔 거래요. 아들을 암산왕으로 키워내기까지 고수한 엄마의 교육 철칙.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아침을 꼭 거르지 않습니다. 학교는 안 보내도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할 정도. 아, 진짜요? 네. 뿐만 아니라 식탁 위는 오로지 웰빙. 조미료는 일절 가하지 않은 반찬들만이 오른답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뇌에도 충분히 공급이 된대요. 반찬도 그냥 막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그 영양소와 고루 신경을 써서 머리에 좋은 음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엄마가 만드셨네. 컴퓨터 두뇌에 암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난히 의젓한 민석이. 그러게요. 아니 의젓해. 근데 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네요. 민석이 아빠가 민석이 한달 낳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역할도 해준다고 많이 의지가 되고 좀 의젓한 것 같아요. 8살 때부터 주산을 배워왔다는 민석이. 주산으로 한번 풀어보고 시간 한번 재보자. 친구들은 입시학원에 다닐 동안 꾸준히 배워온 주산이 바로 암산자라는 비법이 됐대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또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각고의 노력 끝에 암산으로 국가대표 자리까지 올랐다는 주인공. 그런데 암산이 다가 아니래요. 수학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있어요. 골고루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민석이.